먼저 우리가 왜 치과 재료가 물리적 특성이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물리적 기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외력에 대한 저항을 할때 필요한 재료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약간 이제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렇게 치아가 있고 치아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뿌리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짠. 네, 포인트로 이게 치아가 있고 뿌리가 있고 치아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여기는 뿌리가 없네요. 뿌리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에 그 머리 부분과 여기에 머리 부분을 이어서 빈 공간에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뭘로 할까요? 브릿지라고 하죠. 진짜 다리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머리를 이어서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여기에 힘이 가해지겠죠.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상상을 해보자면 여기에 받는 이런 재료가 다 3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이 재료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해봅시다. 약간 건축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간단하게 하면, 뭐, 약간 지금은 이런 구조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구조가 된 거고, 아이고, 쏘리. 하여튼, 밑에 볼게요. 이렇게 약간 오버하자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이고, 안 되네요. 삭제하고. 자, 일단, 자, 이렇게 지금 평평하게 있는데, 여기에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진 부분에 우리가 지금 허공에 떠 있잖아요. 여기 같은. 여기는 이제 뿌리가 있는데, 여기는 뿌리가 있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한번 도전. 있는 다음에, 여기에. 하여튼, 여기 봅시다. 그래서, 힘을 받게 된다. 힘을 받게 되면은, 일단, 컴프레션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압축력이에요. 압축력을 하면은, 이렇게 다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를 손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찌부시킨다. 이때, 이 지우개가 받는 힘이 컴프레션. 압력을 받는 거죠. 압축력을. 텐션은 뭐냐면, 내가 지우개가 있을 때, 지우개를 양쪽으로 늘린다. 이게 텐션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또는 한자로 인장력이 텐션이고 압축력이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보게 되면 이게 보통 금속으로 이루어진 재료들인데 브릿지를 만들 때 그때 압축력과 인장력이 둘다 걸리게 돼요. 자, 상상하게 되면은 이 위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곡선을 그려봐요. 이렇게 곡선을 그려보게 되면 얘가 찝는 힘이 받을수록 이 곡선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곡선이 깊어지죠. 깊어지게 됩니다.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이쪽 방향으로 받게 되는 힘을 받는다. 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컴프레션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씹었을 때 이쪽은 약간 모아지려고 하고 여기는 벌려지려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텐션, 인장력을 받게 된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우리가 쫙 이었을 때 한쪽은 압축력, 한쪽은 인장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치과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도 내가 이런 금속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금속이 A란 금속이 있다. A란 금속이 치과 재료를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이 씹는 힘에 해당되는 그런 압축력과 인장력을 테스트해가지고 통과를 해야겠죠. 통과가 무엇이냐?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또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치가 있고, 여기도 자연치가 있는데, 여기는 뿌리가 두개 있고, 여기는 또 뿌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가 빈 공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브릿지를 한게 아니라 양쪽을 씌워서 이어준 게 아니라 한쪽만 씌웠어요. 한쪽만 씌운 걸 이것을 칸틸레버라고 해서 여러분들 칸틸레버라고 하면 이렇게 지렛대 같은 거 말하는 건데 칸틸레버 식으로 만들었죠. 그럴 경우에는 잘 보십시오. 여기랑 좀 반대대로 힘을 딱 주게 되면 이쪽이 약간 이렇게 된게 낭창해지겠죠. 낭창해지면서 여기가 텐션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쭉 약간 짧았던 게 길어진 형태가 보이니까
되게 텐션이 걸리고, 특히 인장이 걸리고, 이쪽이 오히려 압축력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휘어지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게 됐던 게 이렇게 휘어지니까, 여기도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 가까워진다. 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압축과 인장력이 브릿지 형태일 때와 칸틸레버 형태일 때 매우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력과 인장력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를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면, 왜 여기가 압축이고, 얘가 인장이고, 반대로 칸틸레버 형태일 때는, 왜 여기 인장과 압축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압축력과 인장력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게 됐냐? 이런 인스트론이라는 회사 이름인데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실험인데 치과용 고무줄 있죠. 교정할 때 쓰는 고무줄을 제가 걸어놓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일정한 길이로 제가 늘렸어요. 늘렸을 때 텐자일 스트레스, 텐자일 아까 배웠었죠? 텐션의 약간 형용사격인데 텐자일 스트레스. 인장력에 대해서 측정하게 된 것이죠. 이 기계는 한마디로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능력과 이 로드셀이라고 하는 힘을 측정하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얼만큼 이 로드셀의 힘이 가해지느냐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밀리미터 단위로 우리가 26mm가 늘렸고, 그 다음에 그때 계속 실시간으로 걸린 힘이 얼마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단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계의 원리가 내가 어떤 길이를 늘렸을 때 받는 힘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이게 만약에 고무줄이 아니라 내가 지우개를 여기에 끼웠단 말이에요. 고무줄을 끼우게 되면은 그때는 늘려봤자 의미가 없죠. 압축을 시켜야겠죠. 압축을 시켰을 때 똑같이 뭐 앞에 compressive strain이라고 하고 여기도 compressive stress라고 해서 압축력의 대해서도 어떻게 길이가 변화 있느냐. 그래서 10mm 높이의 지우개가 5mm가 됐었다. 라고 하면은 50%의 스트레인이 걸린 거고, 그때 받는 힘이 얼마다라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보통 압축이나 인장을 하다 이런 식으로 쭉 커지다가 나중에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 시점이 뭐냐? 파괴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가 찌부시켰다가 뿌개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치과 교정용 고무줄 같은 경우는 고무줄이 늘렸다가 끊어진 형태가 되겠죠. 어쨌든 끊어지기 위해서는 최대로 받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받는 힘 이상을 우리가 적용했을 때 지우개가 부서지거나 고무줄이 부러진다, 늘어난다 될 테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값을 얻을 때까지 최고 값과 그때까지의 스트레인, 길이 변화가 얼마냐 가지고 우리가 이 재료가 얼만큼 효용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려울 수 있죠. 한번 계속 같은 면 얘기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힘이 있고, 압력이 있잖아요. 힘은, 이렇게 뭐, 뉴턴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죠? 압력은 뭐가 다른 거예요? 뉴턴에서, 우리 한마디로 면적을 고려한 것들이죠. 면적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9.8 뉴턴, 뭐, 1kg, 있을 때, 9.8 뉴턴에 대해서, 우리가, 1mm 제곱당 9.8N이 걸린다. 한마디로 1mm 제곱당 1kg의 힘이 받게 되면 그걸 우리가 9.8MPa라고 함께 됩니다. 자, 개념이 어려운데, 이거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가 교합력이라고 하는, 뭐, 금식을 씹을 때 있잖아. 씹을 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평균적인 교합력이 50에서 100MPa라고 해요. 예.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씹는 면이 사실은 치아가 넓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씹는 면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10mm 제곱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를 1로 치면 1로 쳤을 때 50에서 100kg의 힘을 우리가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kg이면 사람 몸무게 2명 거잖아요. 그러니까 1mm 제곱당 사람 몸무게 2개에 대한 두 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1mm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사람을 두 명을 1mm 제곱에 해당되는 면적에 올려놓는다. 엄청난 큰 힘이죠.
그거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정의했을 때는 정의가 뭐 1ms 제곱당 50에서 100kg이다. 아니 1ms 제곱당 kg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합력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큰 거다라고 이걸 확 와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가 쓰는 치과에서 쓰는 재료들은 기계적, 물적 특성이 50에서 100메가파스칼을 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씹을 때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측정하는 거또 다른 예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까 인스트루먼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치아를 모방한 지르코니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치과용 브라켓이라고 하는 철길이죠. 철길 노선인데 얘가 가끔씩 치킨 먹을 때 떨어집니다. 아마 교정하신 분은 경험 있을 거예요. 떨어지면 또 치과에 가서 붙여야겠죠. 근데 얼마나 이 붙는 이 본드가 세냐에 대해서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사로 이런 것과 같이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치과용 뭐좀 치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면에 내가 치과용 브라켓을 붙이고 본드를 위에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끌 같은 걸로 위에서 누르게 됩니다. 눌렀을 때 얼만큼 힘이 작용한 뒤에 얘가 떨어지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것과 치과용 브라켓의 결합력을 측정하는 것이죠. 측정하더니만 힘이 단위가 246N이었다. 응력은 얼마인가? 응력이라 하면은 면적을 고려한 압력 단위가 될 테고, 그래서 교정용 브라켓의 밑면적은 가로 세로가 3, 4mm이다. 직사각형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면적이죠. 면적이 12mm 제곱이 될 테고, 분자는 뭐예요? 240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20이 나오고 숫자는 단위는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되죠. 메가파스칼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당 뉴턴이니까. 그래서 답은 20메가파스칼이 될 테고, 그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밑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 원형이다라고 하면은 파이알 제곱하시면 될 테고, 위에 결합력이 뉴턴이 아니라 뭐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간단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개념. 스트레인은 길이 변화에 대한 거고, 스트레스는 그때 받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방법을 아시게 되시고, 또한 이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적으로 일회성 측정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계적 하중을 준다. 그리고 치아 같은 경우는 한번꽉 깨무는 것도 있겠지만 씹는 게뭐 100만 번, 10만 번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크립, 패티규 같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재료가 힘을 받고 견디느냐에 대해서 알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하드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큰 형태의 저항이 아니라 표면에서의 저항인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뭐 굽기 테스트라고 해서 A와 B 도를 긁었을 때 긁히는 게 약한 거고 긁히지 않는 게센 거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최고로 안 긁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전문용어로 경도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도에 대해서 아실 거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개념인데 비스코 엘라스티시티라고 하는 물도 아니고 뭐 탄성체라고 하는 뭐 일반 재료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 같은 뭐라고 하냐, 물 같은 생각이 안 나네요. 물 같은 뭐 하튼 이런 플라스틱 재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었다가 나중에 물이 아닌 고무가 되는 그런 물과 고무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비스코엘라스틱 재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치과 재료가 비스코엘라스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 아마 1번, 2번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응력이라 하는 압력의 단위는 단면적과 하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누면 되고, 보통 많이 쓰는 게 밀리미터 제곱당 뉴턴 해가지고 메가파스칼 단위다 아셔야 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메가파스칼의 1000배 높은 게 뭐죠? 기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의 1000배 낮은 게 킬로파스칼에 대해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킬로파스칼, 메가파스칼, 기가파스칼은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낚시를 하기 위해서 단위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응력이 작용할 때 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그림인데 하나 밑으로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뭐가 되세요? 이게
내가 A란 B란 재료를 본드로 붙인다. 붙인 다음에 얘를 위아래로 당겼어요. 그때는 이게 인장력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방향이죠. 인장력이 되고. 그래서 A는 인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이거는 반대로 내가 위아래로 눌렀단 말이에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붙는 이 부위가 압축이 되겠죠. 사실 이때는 본드를 내가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두 개의 재료를 각각 맞닿은 다음에 눌렀을 때 받는 힘이 압축 응력이 될 테고. 이건 인장과 응력, 압축은 뭐 간단히 설명했다시피, 인장 응력은 한번 지우개를 늘리는 거고, 또는 그 고무줄을 늘리는 거고, 고무줄을 늘리는 거고, 압축 응력은 지우개를 찝어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또 뭐가 있나요? 내가 사과를 뿌겠다, 망치로. 압축 응력이 되는 거죠. 전단이 약간 특이한데, 전단은 내가 가해주는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있는데, 여기 어긋나게 접착한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거와는 좀 AB와 다른 느낌인데, AB는 내가 주는 방향과 어떤 같은 라인 선상에서 힘이 일어나요. 내가 힘을 주게 되는 것과 같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고, 이것도 같은 방향으로 받게 되는 거 같은 방향이네요. 받게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힘은 내가 이렇게 주는데, 그다음 근데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면은 이렇게. 약간, 약간 좀 어긋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게 되면은 어쨌든 압축과 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전단 응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만약에 태권도를 하는데 송판 부시기를 한다. 송판은 부실 때 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딱 부계잖아요. 송판 있으면 딱 부계 때 그때 이 재료가 저항해야 할 거는 뭐 약간 그 여기에 송판과 송판 그 맞닿는 면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벽에 있으면 이 벽에 내가 어떤 재료를 붙이고 이 재료를 위에서 눌른다. 그때 여기 면에서 받는 힘이 전단 응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BC에 대해서 인장 압축 전단 응력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거 쓸줄 아셔야 됩니다. 쓸줄 아시고 뭐 그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장 압축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내가 재료를 늘렸단 말이에요. 고무줄 늘렸을 때 고무줄의 높이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면적이 줄어들겠죠. 당연한 것들이고 압축에 대해서 반대로 높이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면적이 늘어나고 대신 부피는 거의 비슷하겠죠. 네. 물론 부피가 뭐100%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99% 정도 비슷하다고 가정한다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뭐 면적이 늘릴수록 이런 면적이 줄어들고 높이는 늘어나고 내가 압력을 주면 면적이 늘어난 대신 높이가 줄어들고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텐자일 컴프레시브 시어와 관한 것과 재료 인장 압축 응력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지금 재료가 지금 끼어 있죠. 재료가 끼어 있는데. 여기 좀 나타나게 되네요. 네. 자, 이와 같이 지금 방금 본게 무엇일까요? 인장 압축력 중에서 이거는 인장 테스트죠. 왜냐, 아까 도그 쉐입이라고 하는 약간 그 강아지 자주 먹는 뼈 모양 있잖아요. 카툰에 나오는 그런 뼈 모양을 가진 고분자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늘렸잖아요. 늘려서 이 고분자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의 인장력을 측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장력 테스트 방법, 인장력 테스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서 인장 테스트가 텐자일 테스트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말 했는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네요. 쉬어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슬라이딩을 생각합니다. 슬라이딩.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 슬라이딩 하는 현상이 보게 되면 그 쉬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측정한 게 있었는데 어디 갔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아마 재료를 위아래로 압축시키거나 좀 늘릴 거예요. 늘렸을 때이 면이 슬라이딩 된단 말이에요. 슬라이딩. 사실 아까 압축과 인장은 슬라이딩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길이가 줄거나 길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슬라이딩이다. 슬라이딩 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접착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쓰는 본드. 치과에서도 정말 본드를 많이 쓰거든요. 치과에 본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본드에 대해선 본드력을 기초력을 측정할 때 우리가 쉬어 스트레스를 활용한다. 라고 할수 있고요. 다음에 얘는 뭘까요?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나왔네요. 얘는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압축력 테스트 방법이다.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테스팅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해를 하시고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재료를 압축시키거나 늘렸을 때 가로 세로 변형률이 있었잖아요. 뭐 가로가 한마디로 뭐 그러니까 길이 방향 가로가 이제 이전에 보면 이게 가로인 거고 축방향이 위아래 축방향이에요. 길이 변화가 축방향이고 이렇게 면적과 비슷한 게 가로방향이고 그랬을 때이축 변형률과 가로 변형률에 대해서 비율이 재료가 상당히 일정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포화성비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압축과 인장을 했을 때 얘네들이 거의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늘어난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난 만큼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이런 면적에 대한 가로의 길이도 변한다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재료가 일정하게 되더라. 그래서 심지어 치아 같은 것도 치아의 원래 성분인 범랑지 상아질도 0.3, 0.33에 대해서 거의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포화성비를.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탄성 영역 내에서라고 합니다. 탄성 영역이 뭐냐면 탄성이라고 하면 되면 고무줄을 내가 고무지우개를 눌렀는데 힘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탄성이 있다고 하면은 고무지우개가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세게 눌러서 고무지우개를 뿌겠어. 뿌겠으면 내가 다시 힘을 빼도 어떻게 되겠어요? 고무지우개가 원래 형태로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탄성 영역 밖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파괴가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보통 파괴되기 전까지가 탄성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이런 포화성비가 나타난다. 즉, 축 방향과 가로 변형률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범량제 상아질 0.3이고 우리가 쓰는 포슬린이라고 하는 거, 세라믹 재료와 강이라고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 0.3, 0.2 정도 되는 거고, 금이 0.4, 해면고리라고 하는 뼈가 0.45, 고무가 0.5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치아에 이루는 범람류 상아지 0.3인데, 거기에 내가 재료를 씌웠단 말이에요. 재료를 씌웠는데, 0.1이가 0.5를 씌웠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교합을 씹을 때, 치아 위에 있는 재료가 힘을 받고요. 치아 위에 있는 재료가 힘을 받고, 이게 재료죠. 그 다음에 치아도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둘다 힘을 받는 상황에서 이게 뿌개지지 않잖아요. 부서지지 않게 되면 보통이 탄성 영역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어쨌든 위에 있는 재료든 안에 있는 치아든 변한단 말이에요. 어떤 길이 변한가? 뭐에 의해서? 포화성비에 의해서. 변했을 때, 이 포화성비가 다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 힘 받는 건 똑같단 말이야. 100을 받았다. 근데 위에 있는 재료가 가로로 10 늘어난다. 근데 치아는 5밖에 안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료와 치아가 닿는 경계면에서 이게 인장력이 작용하겠죠. 내가 이두개 붙여놨는데 본드로 본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재료와 치아의 포화성비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런 재료를 내가 힘 받았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10 늘어났어요. 근데 치아가 20 늘어나, 가로로. 세로, 가로로 20 늘어났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재료와 치아에 맞닿는 면이 압축력을 받게 되겠죠.
서로 약간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위에 거 제로는 덜 늘어나고 싶어 하고, 가로로. 안에 있는 치아는 더 많이 늘어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압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최소, 그래서, 근데 안 좋은데, 아까 우리 전에 말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낫겠죠. 네. 그래서, 보시게 알겠지만, 범람쥐 상아질보다는 우리가 쓰는 재료들이 파손비가 더 낮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처럼 더 많은 것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파손기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계속 나올 거게 될 겁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여기는 이제 인장력을 하기 위해서 밑에는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한쪽만 변하게 됩니다. 위로 늘리고 얘는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네, 거기서 그렇게 또 그렇게 이런 인스트론이라는 만능 시험 기계가 위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보여드린 거고요. 아, 여기서 출첵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이정환 자모가 사실은 1, 2, 3, 4, 5, 6, 7, 8, 9인데 제가 원 2로 12개를 했나 몰라요. 어쨌든. 자음 모음 나눠서 그거 9개고 거기에다가 저번 지난주에는 뭐 1, 1 나누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해가지고, 사실 이게, 뭐, 아시면 알겠지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1 하면은 0이죠. 한마디 여러분 이름의 자모를 쓰라는 거였는데, 틀린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돼서 자모 개수를 쓰시면 됩니다. 댓글로. 이번 주 금요일 24시까지 쓰시면 되고, 그거를 출첵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게 틀려가지고, 다시 틀린 분들은 수정하시면 되겠죠. 댓글로. 네. 만약 이정환인데 만약에 10이 써놓은 사람도 있고 5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모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출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텐데, 예,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이런 철봉 같은 게 있다. 이때 그립이라고 하는 건 철봉을 잡는 거예요. 꽉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늘립니다. 네, 늘리게 됐을 때 보통은 한쪽은 거의 고정이고 한쪽만 늘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위에가 고정이고 밑에가 늘리게 되네요. 크로스테드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밑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게이지 랭스라고 해서 여기에 내가 어떤 위아래 길이 변화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또 넣어요. 넣어서 보통 이렇게 쉘로하게 만들고. 왜 쉘로하게 만드느냐? 파절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게 우리가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여기 이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은 여기가 좀 얇기 때문에 여기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값을. 그런 게잘 되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인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인은 사실은 단위가 없어요. 퍼센테이지 또는 0.1,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인 1이다. 즉 100%라고 하게 되면 원래 길이에 비해서 내가 2배 증가된 거다. 원래 길이가 10cm면 내가 20으로 증가시킨 게 스트레인이 1인 거고, 그걸 100%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스트레인이 0.08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얼마예요? 0.08이라고 하는 것은 8% 는 거죠. 원래 길이가 10mm면 스트레인이 0.08로 내가 인장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10에서, 죄송합니다. 내가 10인데 스트레인이 0.08이다 라고 하면은 10 곱하기 1.08 해가지고 얼마 되겠어요? 10.8mm가 되게 된 것이죠. 맞죠? 근데 거꾸로 내가 10mm의 어떤 재료를 압축력을 사용해가지고 스트레인이 0.8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스트레인이 0.08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것은 1 빼기 0.08이죠. 이건 압축력이니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계산이 안 되네요. 9.9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스트레인이 똑같이 0.08이라고 하더라도 압축력일 때는 길이가 줄어든 거고 인장력 때문에 걔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메가파스칼 단위로 표현하게 돼서 뉴턴분의 밀리미터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고 찍고 떨어진다. 떨어질 때가 지로가 파괴되는 지점이다 라고 알수 있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엘라스틱 모듈러스, 영스 모듈러스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이게 스티프니스라는 개념인데, 스티프니스, 얼마냐 딱딱함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드 스트렝스는
이제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하는 거 배울 때 탄성 한계를 넘어서는 거를 일드 스트렝스라고 하고 울티메이트 스트렝스는 최대 강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롱게이션은 최고 최대 파괴를 할 때까지 얼만큼 길이가 늘어나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이걸 일롱게이션으로 표현해 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뒤에 소개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알고자 하는 것들은 처음에 여러분 제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엘라스틱한 현상이다. 탄성이 있는 한계 내에서는 얘가 약간 여기서 어긋나게 돼요. 어긋나게 됐을 때 다시 힘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이 고개를 넘으려고 하다가 못 넘는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한마디로 이제 소성 변형을 하게 된 것인데 소성 변형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막한번 우리가 힘을 주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물병이다. 플라스틱 물병 힘을 주게 돼서 변형시키잖아요. 물론 조금 하게 되면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얘를 꽉 눌렀다. 그러면 변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아톰 단위로 얘가 한 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려서 다시 이 뒤로 빼고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9곡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9곡 넘어가게 돼서 다시 못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소성 변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엘라스틱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 단위에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실제로는 힘을 제거했을 때 원상복귀 하는 거, 길이든 뭐 가로 면적이든. 플라스틱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제거했을 때 다시 원상복귀가 100%안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가 되게 될수 있어요. 내가 10만큼 변형시켰다. 근데 힘을 뺐어요. 10이 아니라 9만큼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도 소성 변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완벽히 100%안 돌아왔기 때문에. 네. 좀 이해하기 복잡하겠죠? 네. 아까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편을 여기 위에 고정시키고 밑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어떻게 뭐 되게 되느냐. 돼서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해 보도록 해볼까요? 일단 y축은 변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형은 strain이라 부르고 strain 단위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strain은 최초의 길이분의 최초의 길이 10mm 분의 내가 변형한 길이다. 변형한 길이가 5mm다 라고 하게 되면 단위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0.5라고 표현하거나 50%라고 표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x축은 strain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y축은 응력에 대한 말입니다. 자, 상상을 해볼까요? 이 시편이 있었는데, 시편의 뭐 길이가 10mm였다. 얘를 천천히 늘립니다. 쭉 늘렸다가, 눌렀을 때마다 계속 힘이 증가하게 되겠죠? 받는 힘이. 그 힘을 여기 측정하게 되는 거 위에서 측정하게 되고, 쭉 늘렸다가 마지막에 딱 하고 끊어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그래프를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다. 그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 구간 있잖아요? 탄성 변형 구간. 한마디로 이 그래프가 직선화된 구간까지를 우리가 보통의 탄성 변형 구간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만즉슨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늘려놨다. 이게 만약에 뭐 5mm 늘렸어요. 늘렸을 때 다시 5mm를 제거하잖아요. 힘을 제거하게 되면은 얘가 다시 원상복귀한다. 돌아간다. 하지만 이 여기 탄성 변형 여기는 뭐 6mm를 지나서 내가 8mm 늘렸어요. 8mm 늘리게 되면은 다시 힘을 빼잖아요. 뺐을 때는 8mm가 다 원상복귀 하는 게 아니라 뭐 1mm 이렇게 원상복귀 안 되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이 늘어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100% 회복이 안 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소성 변형,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탄성 변형은 내가 늘었든 줄였든 힘을 제거하게 됐을 때 원상복귀 하는 것들이고 소성 변형은 100% 원상복귀 하는 않은 100% 원상복귀 하지 않는 시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거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지. 해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직선 구간까지를 탄성 변형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yield strength라고 해서 이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변형률은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를 말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탄성 변형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의 길이 변화를 우리가 proportional limit, 비례한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elastic limit이라고 해서 탄성 한도가 있는데 왜 얘가 탄성이 있느냐?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 elastic limit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 뭐 1, 2, 3, 4, 5, 10, 100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뭐 여기 한 6을 늘렸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됐는데 6.1을 하게 되니까 원상복귀 100%안 하더라.
라고 실험적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실험을 이거를 뭐 1mm 단위로 할 것이냐, 0.1mm 단위로 할 것이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의 무한계는 해야지, 정확히 단위를 알려면. 그래서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비례 한도인 직선 구간의 비례 길이 변화와 항복 강도인 여기 이 길이 직선에서의 0.2% x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고, 선을 그어서 이 원래의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을 yield strength, 항복 강도라고 하게 되는데, 얘를 보통 이제 0.2% offset의 항복 강도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offset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x축 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proportional limit과 얘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yield strength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두 개의 사이 어딘가가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수 있는 elastic limit이에요. 상상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yield strength와 proportional limit을 그래프로 측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elastic limit이 이 사이 있겠거니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상상의 어떤 한마디 이런 상상의 그런 점이죠. 상상의 점을 알기 위해서 proportional limit, 비례 한도와 직선 구간의 한계점의 비례 한도와 yield strength, proportional limit의 기울기를 가지고 0.2% 정도 X축 이동을 해서 만나는 점을 Y를 찍고 거기에 대한 값을 읽는 게 yield strength가 되고, 그 값의 사이에 해당되는 게 elastic strength 또는 이 X축을 읽게 되면 elastic limi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의 Y축은 proportional strength, X축은 proportional limit, strength는 뭐 응력, limit은 뭐 한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p 의 값을 비례 한, 이게 x축을 부르면 한도가 되는 거고, y축을 부르게 되면 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 뭐, 항복 한도. 사실 항복 한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항복 강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엘라스틱 강도 표현하게 되고, 프로포셔널 강도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x축은 두 개만 있어요. 프로포셔널 리밋, 라스틱 리밋이 되게 되겠죠. 네. 이세 가지에 대해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대 강도는 최대의 힘 받는 강도가 될 테고, 이 강도를 지난 다음에 얘가 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강도가 줄어드는 게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줄어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강도를 지나서 마지막에 땅하고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 것을 우리가 이 공칙 응력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때의 길이 변화의 최대값을 우리가 strain at failure, 최대로 파괴될 때까지의 길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근데 상상해 보면 우리가 얘가 길이 변화를 위아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앞에 말했죠. 그 푸아성비에 의해서 길이 변화가 있을 때, 위아래로 길이 변화할 때 당연히 좌우도 길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그래프는 이 좌우 길이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네, 고려하지 않고 한 거고, 내가 만약에 실제로 리얼로 이 좌우의 길이 변화를 고려했다, 즉, 이 절대값은 이 값이 떨어진다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 길이를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 길이 실시간으로 측정해 봤을 때는 길이가 늘리면 늘릴수록 이 면적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줄어든 거를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응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짜 응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진짜 아니야. 리얼로 나타낼 수 있는 응력. 하지만 실험의 편의상 이런 그런 면적을 일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칙력을 실제로 측정하는 값이고, 근데 얘를 리얼로 면적을 실시간으로 고려해서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진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proportional limit, elastic limit, yield strength, ultimate strength에 대한 영어 표현과 한글 표현을 다 아시고,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공칙영역과 직영역을 포함하여서. 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아느냐, 뭐두 가지 제로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제로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항상 하는 거죠.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까?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 매우 같은 길이 변화를 했을 때 엄청나게 큰일 맞는구나. 그래서 뭔가 단단한 재료겠죠. 단단한 재료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길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끊어지네.
그래프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 제로는 길이 변화를 쉽게 할수 있어요. 힘을, 길이 변화하게 되면 힘이 조금밖에 안 걸려. 그랬는데 계속 하게 되니까 좀 길이 변화는 얘가 파괴될 때까지 좀 넓게 할수 있네요. 그 중에서 뭘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재료를 우리가, 이런 재료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면적을 우리가 여기 말하는 건데, 이 면적에 대해서도 개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왼쪽 A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아시면 알겠지만, 직선 구간까지의 면적을 계산한 것이고, 여기 오른쪽은 한마디로 끝까지 최지로가 파괴될 때까지의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에너지에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 변형률과 응력에 곱하게 되면은 얘를 에너지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교정령 선재라고 하는 교정령 선재라고 하는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요. 하나는 틀니의 쿠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영상에 보게 되면서 과연 A, B,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될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용 교정용 선재라고 하는 와이어인데, 이런 게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재미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치과 교정용 선재를 외부에서 막 바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치열이 삐뚤빼뚤하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맞춰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warm water, body temperature가 되게 되면 얘가 원래 이런 퍼펙트한 아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삐뚤빼뚤한 치아를 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 재료의 탄성을 가진 재료의 능력을 이용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덴처라고 하는 틀니 같은 게 보게 되면은, 틀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쿠션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압력을 교합을 할때 약간 약간씩 이제 교합을 받아서 변형했다가 다시 교합을 풀게 되면 원래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정용 선재냐 틀니 쿠션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거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성 에너지율과 인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탄성 에너지율은 이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변환시켰을 때 그런 거죠. 변환시켰을 때 탄성 영역 안에서의 에너지 얼만큼 이게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그런 한도 안에서 프로포셔널 리밋 한도 안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느냐, 에너지를 적게 받느냐 많이 받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파괴될 때까지의 얼만큼 힘을 받고 거기에 대한 힘에 대한 에너지가 얼만큼이 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 인성에 대해 말할 때 인성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한마디 제로로 말하면 이 제로가 파괴될 때까지의 면적이 매우 큰걸 말하겠죠. 아무리 괴롭혀도 항상 웃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인성이 안 좋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만 괴롭혀도 처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성이.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 그래프 상에서 면적이 작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줘도 화내고 그런 걸 인성이 안 좋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터프니스라고 하는 인성은 이제 매우 끝까지 파괴될 때까지 재료가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산성 에너지율은 산성 한도 내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느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탄성 에너지를 갖는 두 재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초반에 기울기가 큰게 작은 게 있고 큰게 작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인성이 있는 재료 중에서 인성을 말할 때 우리가 파괴될 때까지의 에너지가 적게 받는 것들을 우리가 취성 재료를 하고 이를 보통 하드하다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브리틀하다고 표현하게 돼요. 연성 재료라고 표현하게 된 것들은 파괴될 때까지 매우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 소프트하고 덕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유리와 금이 있다. 유리를 망치로 구겨요. 구겼을 때 얘는 빡 깨지잖아요. 한마디로 깨지는 게 쉬운 게 하드하고 브리틀한 거예요. 하지만 금 같은 경우는 망치로 구겼을 때 금이 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냥 늘어날 뿐이지. 배우잖아요. 연성 정성을 가지고 있다. 금속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금속 재료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하다, 덕탈하다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둘 중에 인성이 좋은 게 뭐냐? 인성 좋은 건 금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다시피 최대 강도가 센건 뭐예요? 응력이 센 거는 유리가 더 세죠. 한마디로 유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더큰 힘이 필요해요. 더큰 힘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면으로 보게 되면은 작은 에너지만 줘도 얘가 깨지게 되는 거죠. 대신 에너지를 주는 때 같은 에너지를 준다 하더라도 큰 힘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응력으로 해당되는 큰 힘과 전체 면적에 대한 에너지가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뭐 응력이 세다고 해서 에너지가 센게 아니라 이 면적을 따로 고려해야 되고 응력이라고 하는 최대 Y축 값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 볼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악력이 단위가 되고 곱하기 숫자를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에 위아래 분자 분모에 다 면적이란다. 길이를 곱하게 되면은 줄퍼 밀리미터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단위 부피당 받는 에너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지만 힘 곱하기 길이는 에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랑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셨죠? 그래서 A를 말하는 건 탄성 에너지율이 표시한 거고 B를 말하는 건 인성이 표시한 것이다. 탄성 에너지율은 탄성 한도 내에서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얘를 힘을 자고 했을 때 원상복귀할 수 있는 것까지의 능력이 얼만큼 세냐? 에너지 면에서 말한 것들이고, 그래서 인성에 대해선 제로가 파괴될 때까지의 받는 에너지가 얼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죠. 또한 탄성 에너지율이나 인성에 대해서도 이 면적과 이 Y축에 해당되는 응력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꼭 탄성 에너지율이 세다고 해서 응력이 센 것도 아니고, 응력이 프로포셔널 응력이든 울티메이트 능력이든, 네, 그거 두 개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시면 되게 됩니다. 또한,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볼 텐데, 탄성 계수 아까 제가 언급 잠깐 했었어요.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 경사가 높냐, 낮냐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높은 거는 한마디로, 직선부의 경사가 높을수록 탄성 계수가 커진다. 네. 탄성 계수의 단위도 한마디로 똑같이 응력이 되겠죠. 왜냐면 변형률에 대해선 단위가 없으니까 응력 자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위가 훨씬 높아져요. 보통 탄성 계수는 단위가 메가파스칼이 아니라 기가파스칼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보통의 뭐
응력이 이렇게 600 메가뉴턴 메가파스칼이죠. 뉴턴 퍼 미리제곱이 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 되게 되고 보통 기이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0.0 몇이에요. 하게 되면은 이게 단위가 뭐 3만 메가파스칼이 되는 3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30기가파스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모듈러스에 대해서는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0.02에 대한 길이 변화를 하고 싶을 때이 B라는 제로는 우리가 300 메가파스칼만큼만 주면 돼요. 하지만 A라는 제로는 같은 길이 변화를 하려 해도 600을 줘야 돼. 그러니까 더 힘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0가 엘라스틱 모듈러스 탄성 계수가 크다. B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두배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아셨죠? 네, 기가파스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다음 중 A, B에 대한 탄성 계수를 구하시오. 하게 되면 A는 30, B는 15 기가파스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또 이런 그래프를 알게 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이두개 재료 중에서 1번, 2번이 어떤 걸까 한번 예상해 보시죠. 얘는 좀 느낌이 같은 재료인데요. 같은 그냥 막대 봉이었는데 얘는 뭔가 절단면이 좀 날카롭고 얘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실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예상해 보시겠어요? 뭐가 뭔지? 2번 같은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이게? 아니면 이게 이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정답은 이렇게 단면이 좀 깔끔하게 끊어진 것들은 보통 1번 그래프가 커요. 스트레스를 쭉 받다가 왜냐? 길이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로 금속 같은 게좀 늘어지지 않고 딱 끊어진 거죠. 면도 날카롭고. 하지만 2번 같은 재료는 좀쭉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서 스트레인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모양도 실로우해지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스트레스는 좀 적게 받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만 가지고도 아, 어떤 절단면을 가지고 있겠고 어떤 파괴를 나타내게 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걸 바탕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자, 스티프하냐, 플렉서블하냐, 뭘 가지고 탄성계수가 뭐냐? 기울기죠. 스트롱하냐, 위크하냐, 뭘 가지고 최대 강도를 가지고 Y축의 최대 길이를 가지고 Y축이 높으면 스트롱하고 낮으면 위크한 거고. 자, 덕타이라냐, 브리틀이냐, 이거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플라스틱이 뭐였어요? 소손 변형이 끝까지 간 거였었는데 한마디로 이 끊어질 때까지의 전체 면적이 크면 덕타일하다. 면적이 작으면 브리틀하다.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터프와 레질런트 한 거에 대해서는 탄성 에너지 유를 고려하여서. 즉, 뭐, 이렇게 탄성 에너지, 이건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죠. 이 그래프 보게 되면, 일단 기울기가 얘두개 중에서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얘가 크죠. 그러니까 얘는 스티프한 거고 얘는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부터 보죠. 스트롱하냐? Y축이 높죠. 둘다 높으니까 스트롱한 거 맞아. 네. 그 다음에 덕타일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되냐의 차이죠. 전체 면적이 이두개다 물론 얘가 더 크긴 하지만 위에 게둘다 덕타일할 정도로 매우 면적이 넓어요. 넓은 상태에서 다른 게 뭐죠? 이 앞에 있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탄성 한도 내에서의 에너지가 얘는 터프하게 해서 좀 작고, 얘는 레질리언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탄성 한도 내에서의 그 면적이 넓은 거죠. 그래서 터프와 레질리언트는 탄성 한도 내에서의 에너지가 큰 장래에 대해 표현하게 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똑같이 기울기가 크니까 스티프하고 작으니까 플렉서블하고, 브리틀하다는 게 왜냐? 뭐죠? 이 전체의 파괴될 때까지의 면적이 크냐 작냐? 앞에 거에 뭐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브리틀한 거고, 얘도 작기 때문에 브리틀한 거고. 네. 물론 이 2번과 6번 중에서 뭐가 더 브리틀하냐 하게 되면 2번이 더 브리틀하겠죠. 네.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스트롱한 거는 둘다 Y축 값이 높은 게 스트롱한 거고. 네. 그래서 레질리언트하다 얘는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탄성 에너지 유율 한도 내에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레질리언트한 거고. 아, 죄송해요. 여기 제가 뭐 놓친 게 터프하다가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가 덕타이란 그런 한마디 전체 면적이 넓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런 탄성 한도 내에서의 탄성 에너지율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면적이 작았을 때를 터프하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터프하고 레질리언트하고 얘 같은 종류는 레질런트하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얘 보게 되면 스티프하긴 해요. 그죠? 하지만 그리고 얘는 매우 면적이 넓은 편이죠. 덕타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죠. 얘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하지만 Y축이 작잖아요. 위크합니다. 얘는 스티프하면서도 브리틀하죠. 면적이 작고 더 위크하고. 밑에 보게 되면은 플렉서블하죠. 탄성 계속 낮죠. 그 다음에 덕타일의 면적이 넓어요. 얘는 브리틀하고 면적이 작고. 그 다음에 위크하다. 왜냐, Y축이 작으니까. 에 대해서. 그래서, 레질리언트하다 표현은, 이제 뭐, 덕타이라든 브리트라든, 탄성 에너지 높은 걸 말하는 거고, 터프한 것만, 덕타이라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탄성 에너지율을 고려한 에너지가 작은 거를 터프하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보세요. 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얘를 집어넣으시오. 하게 되면 일단 뭐이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얘는 Y축이 뭐 이거부터 보세요. 스티프 아니야 플렉서블만. 얘는 길이가 높잖아요. 스티프하고 얘는 플렉서블한 거고. 스트롱 위크. 얘는 스트롱. Y축이 커. 얘는 위크. Y축이 낮죠. 덕타일 브리틀. 얘는 면적이 넓어. 덕타일. 얘는 면적이 작아. 브리틀. 터프. 터프는 스티프한 것 중에서 말한 거예요. 스티프한 것 중에서 이렇게 탄성 에너지율이 작은 것도 터프한 거 말하는 거고, 레질리언트는 플렉서블한 것 중에서 탄성 개수가 낮은 것 중에서 좀 여기 면적이 큰 거를 말하는 건데 얘는 레질리언트 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좀 처음 생소한 개념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트론을 가지고 압축, 인장, 전당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를 공부하였고, 그걸 한 결과 나타내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네, 안 되면 뭐 다른 뭐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이런 데 쳐보시고 하시게 되면 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한 게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저보다 좀더 좋은 설명을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간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체크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봐요.